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게 심포네요. 네, 쓰기 연습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케이. 오우 씨, 근데 클래스 카드로 되게 열심히 했네. 여보세요? 자, 뭘 배웠냐면 뭐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뭐하고 있는 중이다를 배웠는데요. 하다시를 어떻게 바꾸면 뭐뭐 하는 중이니라는 어떤 시로 바꿉니다. 어떤 시니까 다시 하다시로 어떻다로 만들려면 be 동사가 필요하겠죠. am, are, is가 필요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넌뭐 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되겠죠.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그래서 what의 뜻은 What? 그렇죠. what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do의 뜻은 하다라는 무슨 시? 하다시죠. 근데 하다시에 이렇게 ing 붙이면 무슨 뜻이? 사실은 두 가지 뜻이야. 근데 이 책에서 한 가지만 얘기할 거야.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중이. 물론 하는 것이 되기도 해. 근데 이 책에서는 이거야. 하는 중인. 무슨 시 됐다 다시. 하는 중인. 어떤 하는 중인. 요가를 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요가를 하는 중인 사람들. 처음에 이걸 가지고 몰라가지고 썼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거 눌렀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해가지고 이 다음에 이거는 이거 뭐였더라고요? 소리 듣고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소리 듣고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오케이. 그래서 do가 하다인데 doing이 되면서 하는 중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다시 하는 중이다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비동사 필요하고 you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뭐다? 그래서 what, 무엇을 are you doing?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그랬더니 난 먹고 있는 중이야. That's I'm eating. I'm eating. 오케이. 그러면 이세 뜻은 그렇죠. 먹다라는 무슨 시였는데 하다시였는데 하다시에 뭘 붙였더니 ing 붙였더니 무슨 뜻이 됐고 하는 중. 그렇죠. 여기서는 먹다였으니까 먹는 중이라는 무슨 뜻이 됐고 먹는 중인 사람들 할수 있죠. 어떤 사람들? 먹는 중인 사람들. 어떤 시니까 다시 뭐 만들려고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누구라고? 비동사. 비동사 중에는 am, 아깝네, is, are. 아깝네. 그 중에 am은 누구랑 같이 사용한다? I랑 같이 사용한다. 나는 먹는 중이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먹고 있는 중이니까 먹고 있는 중이니까 I'm eating. I'm eating. 그래서 뭐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나 공부하는 중이야. I'm studying. Studying 쓸줄 알잖아, 그렇죠? 한번 써볼까요? Study. 쌤이 다가주마. 어? 소희. 쌤이 쓰기 연습하라고 했죠잉? 오케이. 숙제 좀 줄까? 귀찮죠, 그쵸? I'm studying. 그러면 선생님이 막 전부 다 다섯 글씩 써라 이러기 전에 저희가 알아서 이건 띄고, 이거는 띄고, 스터딩은 좀 쓰기 힘든데 스터딩만 골라서 쓰면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그랬더니 난 청소 중이야. Cleaning 써볼까요?
is cool. 이거 cool입니다. cool. 그 다음에 is 우리 조심해야 되는데 이해가 이럴 수 있겠죠. clean. I'm cleaning. I'm cleaning. 난 청소하는 중이야. I'm cleaning. 난 청소하는 중이야. 그럼 clean의 뜻은 청소 뭐? 그렇지, 청소하다니까 하다시니까 ing 붙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청소하다 clean에 ing 붙이니까 그렇지, 청소하는 중이란 무슨 뜻일까? 어떤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만들려고 뭐랑 같이 씁니다. 비동사. 비동사는 M 말고 또 뭐 있죠? R 또 그렇죠. 다용사 함께 쓰는 애들이 다르죠. I'm cleaning. 오케이. 그다음에 단어 같은 거 보겠습니다. 언니 이네. 아니 나 이제 채소 언제 들어가요? 이제 곧 들어갈 건데. 다음 주에 8월 내야. 선생님 다음 주가 8월 내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시작부터 8월은 아니잖아. 그래서 뭐? 스터디잉 아니고 스터디 하다 쓰니까 스터디. 네, 그래서 너 영어 공부하니? 스터디. 네, 그 다음에 노는 중인 플레인. 네, 그래서 나는 기타를 연주하는 중이야. I'm playing the guitar. Work. 그래서 그는 오늘 매우 열심히 일했었다. He worked very hard. Today. 오케이, 여기에 하다시에 이렇게 가끔씩 이런 거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건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과거의 행, 과거의 뭐뭐 했다 할 때 하는 거예요.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조용히 좀 하시고요. 그렇죠, 플레이죠. 플레이. 그래서 너 기타 연주할 수 있니? Can you play the guitar? 오케이, 그 다음에 먹는 중인 eating. eating. 그래서 나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중이야. I'm eating dinner. With my family. Family. 그다음에 with도 THC가 with THC 형 사전고 with. 먹다. Eat. 동이라고 써 있으면 무슨 시간 말이에요? 하다 시간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함께 점심 먹자. Let's eat lunch together. Eat. 오케이, 청소 중인 cleaning. EA가 E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공원을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They are cleaning the park. 오케이, 이런 깨끗한 이라는 뜻도 있고 하다시는 청소하다는 뜻도 있는 clean. 하다시죠, 하다시 청소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청소를 합니다. I always clean my room. 오케이, 다음에 공부하는 중인 studying. 오케이,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I'm studying English. 그러면 무엇? What? 오케이, 그래서 너의 취미는 뭐니? What is your? 잠깐만, 그러니까 기다려. Hobby. What is your hobby? 오케이, 그다음에 일하는 중인. Working. 오케이, 그래서 그 지금 매우 열심히 일하는 중이다. He is working very hard. Now. He is working very hard now. 됐습니다. 이제 가시고요. 네, 엔드리안 씨.